몸에 딱 붙고 꽉 끼는 여학생 교복. 단추도 잘 안 채워지고 숨쉬기 힘들 만큼 조여준 허리 라인 때문에 현대판 코르셋이란 별명까지 있었죠. 심지어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광고도 있었고요. 작은 교복을 입고 하루 종일 지내다 보면 생활하기 불편한 건 물론 소화 불량이나 생리통 같은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대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올해 나올 교복들은 조금 다릅니다. 교복 업체들이 실용성과 편안함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거든요. 이렇게 편안한 바지 교복을 내세우기도 하고요. 넉넉하면서도 잘 늘어나는 스판 원단을 써서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데다가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도록 방한 효과를 극대화한 특수 원단까지. 와우. 성장이 빠르고 활동량도 많은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게 이제는 슬림핏보다는 질 좋은 교복에 집중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옷에 몸을 맞추는 게 아니라 몸에 옷을 맞추는 이런 트렌드 칭찬합니다. 지난주 한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동료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괴롭힘 때문에 힘들었다는 유서를 남겼고요. 열흘 전 서울의료원의 한 간호사도 병원 사람들이 조문 안 왔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의료계의 괴롭힘을 말하는 태움이 재조명되는 이유입니다. 태움, 영혼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는 뜻으로 작년 서울 아산병원 신입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알려졌죠. 선배가 신입을 가르치며 부당하게 일을 떠넘기고 폭언을 하거나 따돌리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며 조직에 길들이는 방법이라는데요. 간호사 10명 중 7명이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할 정도로 태움은 만연해 있습니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환경이 높은 노동강도와 맞물려 의료인들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이슈가 됐고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으로는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의료계 태움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괴롭힘 가해자의 의료 면허를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아직 계류 중이고요. 결국 병원 자체 징계밖에 기댈 곳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야 할 의료인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일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합니다. 다른 카페는 다 문 닫아도 이렇게나 잘 나가는 스타벅스. 근데 중국에서는 상황이 어렵다고 해요. 2년 전만 해도 상하이에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매장을 오픈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였지만요. 9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1년 전 대비 2%나 하락했어요. 갑자기 왜 이런 걸까요? 일단 중국의 경기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6%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10%대가 넘었던 걸 생각하면 많이 침체됐죠. 저렴하고 품질 괜찮은 자국산 제품이 많아지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굳이 해외 브랜드를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인들이 미국산 제품을 일부러 사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수입품에 세금 폭탄을 매기면서 무역전쟁을 벌이니까 중국인들이 보복성 불매 운동을 한다는 거죠. 이미 중국을 최대 시장으로 하는 애플도 매출 급락으로 아이폰 가격을 최근 20만 원 정도 내렸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내 매출이 많이 떨어진 건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당근까지 흔들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다 환영해요. 내일 봐요. 안녕!